네, 여러분들.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고등학교 후배한테 연락을 받았어요. 이 후배가 시험을 올해 쳤는데 작년에 이제 1차가 되고 유예 제도가 있는 시험을 쳤거든요. 근데 올해 2차를 치는데 얼마 전에 저랑 뭐 고기도 먹고 술도 먹으면서 올해 이제 시험을 그래도 잘친것 같다. 어느 정도 결과가 좀 나올 걸, 좋은 결과가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있고 소식을 전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. 형님 죄송합니다. 뭐 떨어졌습니다. 이런데 근데 이제 너무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. 너무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진짜 이거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까? 저는 위로라기보다는 제가 어줍지 않게 위로하는 것보다 그 솔직한 얘기들을 해줘야겠다. 근데 제가 뭐 그냥 야, 잘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너는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어려운 것들은 사실 합격한 사람들 먼저 너보다 꿈을 먼저 이룬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도 이제 그런 길로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참더 한편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. 그러니까 사람의 진가라는 거는 진정한 어떤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내가 비로소 나의 진가를 확인해 볼수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. 평소에 내가 막 힘들어하거나 이상한 사람이면 그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, 그거는. 아무렇지 않은데 나에게 위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거기서 막 혼자 우울해하고 위로받고 싶고 힘 빠진다. 그건 진짜 이상해요. 그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없을 거고 그런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요. 나 수험생은 기가 빨리잖아요. 그죠? 근데 이런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는지, 어떻게 이걸 내가 극복해내고 어떻게 다루는지, 이게 이 사람의 진짜 가치를 드러내는 길인 것 같고, 저는 그래서 조금 길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참, 저는 또 이제 그 친구한테 해준 말이, 우리가 사실 이제 그 친구 전문직을 준비하는 친구인데, 우리가 전문직이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다른 분들보다 좀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다른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보다 좀 편하게 살지 않느냐, 솔직히 말하면. 근데 우리가 과연 세상이 평등할 텐데 우리가 이런 정도의 고통을 받아야 받아 한 번은 받아봐야 그분들이 어떤 육체적인 고통만큼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갖고 살았고 수험생 때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되게 잘 이겨냈어요.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사고가 마비된 사람이라고 했죠. 마라톤을 했는데 다리가 안 아프다고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. 아프지만 내가 견딜 수 있는 동력, 견딜 수 있는 용기와 견딜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게전 수험의 목적,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번 떨어지고 한번 좌절한 게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으며 또내 인생을 한번더 발전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내 성찰의 어떤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잖아. 저는 그런 얘기를 전달했거든요. 그 친구가 이제 뭐 또르르 하면서 고맙습니다 형님 이렇게 왔던데 실제 뭐 고마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것보다는 많이 슬플 거예요. 당연히 슬플 거고 그런데 그냥 조만간 뭐술 한잔 하자 이렇게 제가 답장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자꾸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. 잘못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. 근데 그내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나에게 주어진 그 결과가 아니라 내가 그 과정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았는가 혹시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존재했다. 근데 그걸 놓쳤다라고 하는 게 사실 뼈아픈 정말 나에게 통렬하게 반성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라고 생각해요.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노력 자체, 과정 자체를 부정하면 절대 안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지금 내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정신을 쏟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꼭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